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습은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이란이 48시간 내 보복을 한다고 선언한 뒤 그대로 행동에 옮긴 점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미리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미국 또는 이스라엘과 짜고 약속 대련을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젠틀하게 포고를 하고서 민간인 지역을 피해 군사 목표만 공격을 한 것인데 이를 쇼케이스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공격에 전력을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에피타이저식으로 일단 건드려 본 것입니다. 이란 외무장관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야는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 공습을 72시간 전에 터키에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귀에 흘러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불구 대천의 침략자로 보고 직접 상대를 하지도 않습니다. 드론과 일부 탄도 미사일만을 사용해 특정 국가를 강타한 사례는 군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란은 로우전에서 목격했던 러시아군의 전술을 학습해 이스라엘에 성공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분쟁의 전운을 그대로 살려 이스라엘 방공미사일 포대를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저렴한 드론으로 아이언돔과 에로 시스템을 상대로 소모전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방어비용은 엄청났습니다. 이스라엘 준장 룸 아미노 아흐가 현지 매체 와이넷 뉴스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사용한 비용은 40억에서 50억 쉐켈, 달러 환산 10억 6백만에서 13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이 추정치는 미국과 다른 동맹국이 사용한 무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참모총장의 재정 고문이었던 아미노 아흐 준장은 이스라엘이 350만 달러짜리 에로우 미사일과 100만 달러짜리 데비 슬링 미사일도 소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공격에 사용한 비용이 이스라엘 방어 비용의 10% 미만이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이란으로서는 드론이 요격당하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땡큐입니다. 베들레헴의 밤하늘을 가르는 이란의 드론을 아이언돔이 요격합니다. 속도가 느린 드론은 쉽게 요격이 가능합니다. 명중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이 장면만 반복해 보여주면서 요격률이 99%라고 선전합니다. 그러면 서구 매체와 한국 매체가 그대로 베낍니다. 많은 한국의 소위 식자층들은 이를 보고 뿌듯해하며 이스라엘의 무적 신화를 맹세합니다. 한국에는 가방끈이 긴 바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멋모르는 장삼 이사들은 멸공과 자주 국방을 외칩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국방부가 이란의 공격 모습을 보여주는 홍보 영상에 오래된 러시아 그라드 로켓 발사성을 삽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지난 몇 시간 동안의 이스라엘 현실이란 캡션과 함께 영상물을 소셜미디어 X에 게재했습니다. 영상 대부분은 미사일이 밤새 이스라엘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마지막 몇 초는 이스라엘 이란과 전혀 관계가 없는 러시아제 그라드 로켓 시스템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2017년에 한 유튜브 채널에 올랐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모하메드 주바이르라는 X소셜미디어 사용자는 이 영상이 사실은 2014년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국방부가 가짜 비디오를 만들었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스라엘 애들도 우크라이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대충 사기를 치면 모르겠거니 생각하지만 요즘은 눈치 빠른 네티즌들이 많아 얼마 안 가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전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감이 잊혀진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젤렌스키가 숟가락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숟가락을 안 올리면 젤렌스키가 아닙니다. 젤렌스키는 소셜미디어 X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하면서 샤헤드 드론과 미사일을 함께 사용하는 러시아식 대규모 공습 전술을 이란이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는 그러면서 모스크바와 테헤란이 한통속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애국당의 플로리앙 필리포는 젤렌스키가 나토 국가를 브릭스에 대립시키려는 꼼수를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키예프 외무장관이 맹랑하게 집단 사방을 위협했습니다.
러시아 석유 기반 시설을 공격하면 국제 유가가 오를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는 미국 등의 요구에 대해 무기를 주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쿨레바의 이 같은 발언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드론으로 러시아 정유소와 석유 저장 시설을 공격하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쿨레바는 빨리 패트리어트와 원조 패키지를 내놓으라면서 대놓고 미국 등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과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간략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열돼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는 달리 이란은 뜨고 있는 나라입니다. 군사력도 강력합니다. 공군력에서는 이스라엘이 F-35, F-16, F-15로 무장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이란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강점은 비대칭 전략입니다. 드론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 지금 무기고에 얼마나 있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방대합니다. 이란은 인구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1천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당국의 적극적인 선전과 혜택의 동기를 부여받아 군대에서 복무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아들이 마이애미에서 군 복무를 피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인구의 13%나 되는 초정통파 유대인 하레디가 병역을 면제받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이번에 이란은 직접 이스라엘을 손봤지만 이는 드문 사례입니다. 이란은 영내 이를 대신해줄 프락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경제 발전을 도모해왔습니다. 따라서 확전을 추구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이란은 세계 주요 에너지 공급국 중 하나로 열전으로 치닫게 되면 전 세계뿐만 아니라 자국도 피해를 봅니다. 테헤란은 이스라엘 도발의 배후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있고 미국의 규칙에 반하는 이란을 제거하기 위해 네타냐후를 이용했을 뿐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태 전개 방향은 전쟁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네타냐후에 달려 있습니다. 이란은 일단 확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